여보야, 좋은 생각 안 나나? 이럴 때일수록 퍼뜩 떠오르는 영감이란 로또나 다름없을 텐데 당신 신경은 왜 그렇게 무디나? 그건 뭔 소리요? 아무라도 농사짓는 법이 아니여. 나 예쁘지? 그리고 돈덩어리라는 배밭에 조금도 미련 두지 마. 몸소리 칠 일이니 작은 밥 먹고 가는 똥이나 싸자 우리. 배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알아요? 농약 투성이에 하루도 쉴 수 없이 바둥대는 꼴 못 보았소? 누굴 죽이려고. 금수강산 지은이 이재백. 여보야, 좋은 생각 안 나나? 이럴 때일수록 퍼뜩 떠오르는 영감이란 로또나 다름없을 텐데 당신 신경은 왜 그렇게 무디나? 뜬금없는 일이었다. 그녀만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는 섹스 직전의 비염까지 알맞게 베어든 목소리여서 젊은 시절의 새벽 잠자리로 착각한 나머지 핑크색의 무드까지 은연중 연상하고 있었지만 영감이란 말이 튀어나와 감수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대. 겨드랑 근처에 손을 집어넣자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전해지고 그 파묻은 가운데까지 도달했지만 감수는 스톱이란 소리를 안으로 숨긴 채 얼른 동작을 멈추었대. 영감이라니 순간적으로 변덕을 떠는 도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헤아려 보는 게 현명했고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았다. 가슴께로 파고드는 자그만 체구를 조심스럽게 끼안았다. 완강한 힘을 실었지만 상대방의 움직임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아주 느린 속도로 잠깐 전보다 더 가깝게 밀착된 형태였고 바라보는 위치조차 같은 각도로 조정되니 다정스런 연인인 것처럼 나란히 누워있는 형태가 되었다. 얼굴은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어 좁은 방 안의 분위기가 가져야 될 핑크빛의 의미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지만 위치를 바꾸자 서로의 얼굴들이 마주 보였다. 그리고 어설픈 미소 대신 감성이 안 실린 뜻모른 미소들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또 웃어보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함이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형상을 한 꼴이 되어 분위기조차 더 알뜰하고 아담스러워 철부지들처럼 핑크빛의 한 모서리를 연상하고 싶었대. 아래쪽을 더 가깝게 밀어대며 소곤거렸대. 뭐라고 종알그렸지만 목소리가 너무나 작았대. 때문에 흐린 달빛처럼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감수의 청각에 제대로 신호를 못 보낸 것 같았대. 이럴 때의 속삭임은 둘 사이의 사랑놀이에서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바람의 하나라도 허투루 간주해서는 안 될 일이었대. 감수는 상체를 적당히 기울이며 여자의 움직임에 한치의 방해도 안 될 만큼 조심스럽게 대했대. 우리들도 한 번 더 사랑해 볼까? 색감에 젖은 여자는 무드를 살리기에 알맞은 언어를 불쑥 던져놓고 킥킥거렸대. 가슴께로 다가간 감수의 손길을 알맞게 거부하는 여자의 심술은 기분을 잡치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고 신기한 무대의 주연으로서 돋보이게 하는 매력을 십분 발휘한다.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분위기의 감을 잡은 터라서 감수는 도순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대. 못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며 동화에 가는 과정을 답습하는 버릇에 잘 길들여진 대열처럼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사랑 한번 해볼까?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철부지 소녀처럼 구는 여자가 문득 귀엽다는 생각도 앞섰대. 그러나 도수는 함부로 휘말려들지 않았다.
솟구치던 핑크빛깔의 여운이 갑자기 시들어지는 것이다. 기분 난다고 앞장서서 졸랑대다간 엉뚱한 책망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근데 영감이라니 그 물음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핑크빛 무대에서 사용할 달콤한 언어들은 사방천지에 널려 퍼져 한밤을 주서 챙기고도 모자랄 터인데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최순실이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는 언어를 구사해 그렇지 않아도 구겨진 자존심의 상처에 흑도배를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럴 땐 은근히 부하조차 치밀기 마련이었지만 도순이 다루는 법을 외면해선 절대 안 될 일이었대. 얼마나 못났으면 옆편의 눈치만 살피냐는 주위의 질책도 두려웠지만 괜히 입시름이라도 해서 평화로운 가성이 풍파에 휩쓸리는 것보다 무조건 지는 일이 현명한 일이었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지만 이럴 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일이었대. 기회를 살피던 중 그는 그녀의 은밀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사실을 취하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 멈칫거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를 들은 지 얼마나 된 줄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전신을 부려버린 듯 나른한 오후에만 밀려오는 느긋함조차 겹쳐지니 근래에 없던 일이었대. 젊은 살길이란 망각해버린 지 얼만지 모르는 터가 아닌가. 쓸데없는 잡념은 죄다 버리고 싶었대. 아늑한 심연에 아주 깊숙이 침몰되어 호흡조차 중지시킨 채 망각의 심연 속에 영원히 침잠되어 가는 과정도 또 다른 아름다움일 것이다. 생각 안 나? 뜬금없는 데다 분위기의 방향조차 딴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목소리. 그러나 짙은 애송이 잔뜩 실려있어 다행이었대. 에고야, 당신 딴 데 정신 팔린 거 아니야? 그땐 콧물도 없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건 뭔 소리요? 참 딱한 양반도 다 보겠네. 창밖에선 딱따구리 몇 마리가 뭔 소린지 모르게 지저대고 있었대. 햇살도 돋기 전이었대. 새벽잠을 깬 참새 때라면 모르지만 엉뚱하게도 딱따구리가 설치되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대. 깊은 산속 인가조차 드문 곳에서 은신을 위한 굴팍이 작업을 이곳에서 하다니 엉뚱한 일이었대. 한 가지 일을 죽이면 두 가지 일이 더 생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시절도 엊그제 같았대. 어린애라도 많은 시절이면 악맥이 울음소리마저 외면해야 할 지긋지긋한 계절이 후딱 지나가더니 열매가 작은 탱자만큼 커졌다는 소문이 또 많이 열려 솎아내는 데 인건비가 배나 될 거라고 울상들이었대. 바로 이런 걸 두고 한 말이 아닐까. 마트의 건들 의자에 앉아 가끔 들리는 손님들과 입놀림만 하는 게 푸른 이파리를 뒤집어 쓴 과수원에 비하면 풍치는 보잘것없어도 한소위라는 셈법이었대. 섣반몰에서는 난리가 몰아친 듯 복잡할 텐데 이렇게 한가하니 드러누워 여자와 노닥거리는 감수는 별천지에서 사는 별난 사람처럼 느껴졌대. 아무래도 농사짓는 법이 아니여. 도순이는 말을 빼기가 바쁘게 립스틱으로 손길을 보냈대. 그리고 심심한 듯 종알거렸대. 나 예쁘지? 그리고 돈덩어리라는 배밭에 조금도 미련 두지 마. 몸쓰리 칠 일이니 작은 밥 먹고 가는 똥이나 싸자 우리. 진덕 넘어 묵고 빠진 논돼지기는 연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었던 것이다. 덜력의 논이라면 두 손 합장할 법하지만 마을에서 몇 곱이 산고개를 지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싸구려 땅이라 부르는 게 알맞았다.
다행이라면 논대기와 겹친 밭 한쪽에 배나무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나았지만 만족할 만한 유산은 아니었대. 그녀는 눈살부터 찌푸렸대. 그래도 없는 것보단 좋은 일 아니여? 배반만 해도 천평은 남아되니 잘만 하면. 감수가 구시렁거리자 도순이 되바라진 목소리로 토를 달았대. 그래, 배농사를 질라요? 당신 자신 있어요? 그럼 다 만들어 놓은 거 열심히만 하면 될 거 아니여. 새로 과수원을 만든 사람만 해도 한둘이 아닌데 그거라도 어디요? 자신 있는 말투였고 이런 터전이라도 만들어 놓은 아버지에 대한 덕담임이 틀림없지만 도순이의 성깔에 불을 지른 셈이었대. 말도 마시오, 배농사? 누굴 죽이려고 결심했소? 배농사는 아무나 짓는 줄 알아요? 농약투성이에 하루도 쉴 수 없이 바둥대는 꼴 못 보았소? 누굴 죽이려고? 섣밭몰 근처에 배나무가 들어서고 미국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새로운 경제작물로 주위의 부름을 사고 있었대. 열대엔 마지기 농사만 지어도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소득을 올린 터이니 파격적인 변신이나 다름없었대. 열심히 노력하고 시절만 좋으면 쏠쏠한 수입이 보장되는 터이니 너도 나도였다. 버려진 야산에 배나무가 그들먹하니 들어선가 하면 싸구려 밭되기나 버려진 야산의 일부가 몇 년 사이에 황금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금밭으로 변했다고 혀를 내두르기 일쑤였대. 뿐만이 아니었대. 젊은이들이 떠나간 농촌에 때아닌 타량의 반대바람조차 거세었대. 젊은이들 씨조차 마르겠다고 은근히들 걱정하던 것은 쓸데없는 망상이 되고 말았대. 가방끈 짧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밤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도시의 공장 뛰기가 되기 위해 별리했던 것과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에서 그럴듯한 사탕 발림으로 유인해도 고지들을 일이 없는 농사꾼들이 아닌가. 똑바로 부렸던 눈썰미들의 판단과 살아남기 위한 지혜의 축적이 필요한 터였지만 또다시 좌우 고민을 한 나머지 최종 결정하는 법이다. 많은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십 년 전에는 어떤 도지사가 표요한 것처럼 꼭수 촌바람이 불어 허파에 바람구멍이 송송 일었지만 모두 바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던가. 한동안 외인천지가 매화밭으로 변했다가 돈나무가 아니란 게 판명되자 베어내기로 많은 시간과 인건비들만 축내고 감을 심었대. 그리고 대통령의 형님인가 뭔가가 앞장선 바람에 미련한 소를 담기로 약속한 것처럼 지랄 발광을 떨더니 빚쟁이가 되어 낑낑대다간 목을 때까지 어긋난 농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상식적인 말조차 귓가에 머물기만 한 터였지 인정해 줄 수 없는 농민들이었다. 믿을 곳이 없다는 것,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 요지경이라는 판국이었다. 그것도 거짓말 아니여? 되묻기만 몇 번이었다. 무언가가 좋다고 그럴듯한 소문만 나면 앞뒤를 못 가리고 허둥댄 것을 상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속담과 너무나 근사한 경우였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쑥덕거리며 먼산 바라기처럼 긴가민가 하며 고개를 젓던 신중파들도 아무 소리 없이 배반 만들기 대열에 합세하여 나주로 천안으로 정보탐지는 물론 영농기술을 배우기 위해 부지런히 드나들었대. 그뿐인가. 수출단지 배수압이 제대로 육성되어 자리를 잡자 기관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 나머지 최대한의 배려로 단지 조성 육성자금조차 무상 지원해 오던 터이니
삼박사가 그를 떳하게 어울려 신명조차 날 일이었대. 이상은 쓸데없는 늑두리나 다름없었대. 현실을 증명해주는 결과가 중요한 일이었대. 감수도 마찬가지였대. 햇살조차 못 받아 알맹이마저 제대로 연결지 못할 별을 심을 게 아니라 한쪽에 조성된 배밭을 더 확장하여 몇 해만 지나면 시골 형편에는 무시 못할 경제적인 토대가 될 건 분명한 터였대. 그러나 감수의 생각은 처음부터 노를 잘못 쥔 셈이 되고 말았대. 배농사? 역시 도순이는 똑순이를 뛰어넘어도 몇 단계 위였대. 한마디로 감수의 입술을 꿰맨 셈이었대. 그럼 엉거주춤하는 감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비수를 들이댔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대. 도순이의 여사를 타진할 필요조차 없었대. 마주 바라보며 우물쩍거렸지만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했대. 아니, 당신이 배농사를 짓는다고? 듣던 중 참 반가운 소리요. 하지만 생각이 있다고 말부터 앞세우지 맙시다. 잘못하면 우세만 사고 말 일이니. 체대가 멀쑥한 것은 물론 뚝심 깨났을 것 같이 오락부락하게 생겨먹은 친구조차 농사꾼이 되기 힘든 법인데 가녀린 세구가 말이라도 야무지게 선전포고를 한 마당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까지 먹은 듯 박수조차 보내며 듣기 좋은 말들을 보태느라 정신이 없었대. 농사짓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마구잡이 공사판의 일과는 비교가 안 될 일이었대. 게다가 자신의 사업과 같으니 몸뚱이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엄쉬엄 할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는 속어조차 중얼거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직장인들이 하루라도 쉴 때엔 결근기내 뭘 제출하고 상사의 눈치까지 살펴야 될 걸 상상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한때 역마살을 끼어 공사장에 날품팔이 한 경험을 되살리면 식은 죽먹기나 다름없을 것 같았던 감수였다. 이런저런 기억을 되살리면 그런 일쯤이야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감수보다 몇십 살 더 많은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몇 살 아래인 중노인들도 거뜬히 해내고 가을철엔 몇천만 원씩 건졌다는 소문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었다. 농약 치는 기술 전지하는 방법이 서툴러 아버지는 실력만 계속하여 재미 한 번 못 봤지만 이런 점만 개선하면 남들만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 걸 자그만 희망이라 할지 모르지만 배밭과 함께 적당한 꿈을 꾸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했다. 슈퍼에서 시간이 나면 배 재배에 관한 책들도 틈틈이 읽으며 때로는 어머니 혼자만 계시는 섭밥몰로 올라와 마을 사람들에게 배 농사 짓는 과정을 듣는데도 열심이었대. 산중 다래기 논에 식재만 한다면 조성된 배밭과 합쳐 2,000평은 실이 되고도 남을 것 같았대. 생각대로만 된다면 이 골짜기에서 그만한 수입을 올린다는 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옆의 배밭은 죽마 고우인 경호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소금난 소리를 하여 감수로부터 빈축까지 산 일이 있었지만 이웃으로 우리 가깝게 지내자는 의미의 휘뜨운 농담 같았지만 그것은 진심이 담긴 소리였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슈퍼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니 가끔 틈을 내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귀띔조차 했던 터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서야 두 말할 필요조차 없는 터였대. 농사라고 무시 말하라 와. 4,5천 평만 제대로 관리해도 틀에 묶인 공무원보다 신간도 편할 거고 실속기도 더 있을 거다. 진짜 뻥이 아니니 너도 잘 생각해 보아라. 인적조차 드문 가게를 차려놓고 세월이나 좀 먹어
그럭저럭 지내야만 마땅한 감수와의 생김새였다. 아주 작은 체구는 아니지만 힘줄게나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노릇이었으니 농사꾼으론 저리 가라는 팔자를 타고난 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머리라도 영민하여 몇 년 동안 책상머리 싸움이라도 한 나머지 말단 공무원이라도 노려볼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수 있으나 애초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은 상태였으니 쳐다보기에도 아득한 절벽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 해서 줄 좋은 배경도 없었다. 농사는 지을 수 없다고 무작성 뛰어나와 도시의 공장뛰기 막노동판으로 굴려먹기로 산전수전 겪었지만 실속기는 고사하고 그게 그것으로 마음 잡을 곳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따금 자식을 위하여 해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고 불만투성이의 대상자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이곳저곳으로 굴러다니다 만난 인연이었지만 아버지의 배려가 없었다면 감수 내외의 어울림도 진적 파토나고 말았을 터였다. 깊은 정과 따뜻한 마음씨의 아버지임에 틀림없었다. 어느 부모라도 그럴 것이지만 만삭이 되어 언제 양수가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응급실로 실어갔지만 감수 내외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형편이어서 위기를 모면할 길조차 막연한 상태였다. 오직 천운에만 의지한다는 막연한 순간이었지만 어렵사리 경호와 연락이 된 바람에 구세주처럼 아버지가 나타났던 것이다. 아버지의 배려에 의해 집에서 10리 정도 되는 면 소재지에 조그만 가게를 인수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감수는 제대로 털을 잡은 셈이 되었다. 우연은 우연한 행운을 가져오는 모양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동 슈퍼마켓이란 간판까지 떡 붙이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걸맞은 부의 축까지 이룬 셈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 섣밥몰의 집까지 돌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화의 월백이란 예소리의 영감조차 솟구치게 하려는 듯 하얀 색깔의 꽃송이들은 미풍에 살랑거려 허공을 맴돌다. 머리칼은 물론 이마며 콧등에도 슬며시 가라앉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든 바람에 내려오는 속도조차 예측할 수 없었다. 동적이지만 정적인 모양새는 절대적인 침묵을 닮은 꼴이었다. 과수원 고랑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작마저 떨어지는 꽃잎의 침묵과 어울린 때문인지 숨소리마저 죽였다. 어디선가 한가롭게 우지는 산새들의 조잘그림이 깊은 침묵에 한겁의 너울을 더씌우며 참 장관이네, 저 꽃잎들 좀 보소. 이럴 땐 말이 필요 없지. 한눈에 싹 보이는데 잔소리는 천물 아닌겨? 그러고 보니 상동댁 머리에도 흰 꽃이 험상스럽게 묻어버렸네.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진하게 하고 나올걸 잘못했는 게벼. 그려 참말로 장관이네. 워메 혼자 보기 아깝네. 강촌댁 요럴 땐 우리가 농사꾼이 아니라 신성 같네 그려. 멋진 남정네가 선이라도 보러 왔음 얼마나 좋겠는가? 이 속없는 여편네야 언제 철이 들려고 일어남? 아따, 여수댁이 틀린 소리 한 건 아니니 책 잡지 말더라고잉. 선녀가 따로 있는가? 요럴 때 우리도 선녀 소리 들어야지, 안 그려? 한마디씩 툭툭 던지며 웃음 보따리를 마음껏 풀었지만 속마음은 국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주말이었다. 이름 모를 꽃들이 산야에 가득해 상춘절을 구사하기 안성맞춤이었다. 마을을 에워싼 백꽃이 만발하였으며 맑은 날씨조차 더하여 멋진 하모니를 이루었다. 18번 국도에 승용차가 쉴 새 없이 굴려가고 있었다. 차를 세운 채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는 젊은이들도 보였다.
몇년만에많이피는배꽃이어서수정조차제대로되어풍년을예감해주는것으로약간부푼마음들이었지만쓸데없는풍류객들의출연으로오장이뒤집혀잠시전의화기애애한분위기가침통스럽게가라앉았다저오살할것들밥먹고흘일없으면집구석에서낮잠이나퍼잘일아니요그것도타고난팔자아닌가남의일을감놔라배놔라할필요없은게괜히배아파하지말고우리할일이나하더라고여수댁이심드렁한투로받아넘기자흑인그려서울사는여수댁아들도오늘같은날방구석에처박힐일은없을거아니요어디론가싸다니면서저사람들처럼사진기를안돌린다고장담할수는없으니그말도맞는겨뒤조지는뒤조에서측간쥐는측간에서사는법이니께팔자탓한다고팔자고쳐진것아니니아예모른척해버리는게속편할일아니요허나마나한소리가부풀려진데다가새끼를쳐엉뚱한방향으로변해말싸움으로번지는게시골만의풍습이며재미있는일화일것이다새참때가되어서야무거운잎들은풀풀날리는꽃잎아리의훈향때문인지금방풀어져시시콜콜한이야기를꺼내기시작했다스토리조차없는말이었지만무료한시간을축내기엔그보다좋은방법은없었다뉘집의새댁이불쑥나왔다가는광주산다는뉘댁의아들은살림형편이어쨌다는등종잡을수없는방향으로멋대로굴러가다간끝에는감수가나오는법이었다감수의굳은약속이도순이의예언처럼한해를넘기고도로아미타불이되어버렸으니당연한일이었다그래야그렇지믿을놈이따로있지감수말을믿다니틀림없이옆편내가까탈을부렸을거야내외관의밀담을목격하진않았지만이말은정설이되고도남았다감수를욕하며심지어배반자나다름없다고지씹기시작할사람은경호가첫째일거라던사람들은영문을몰라어리둥절할뿐이었다시작은그럴듯했다농약치는법작업시기까지일일이아른채했으며수시로자문조차구해찰떡궁합이란소리가걸맞은사이가이정도되면티격태격한사이로변하고말텐데경호는쓰고달다는판가름을내리기전함구조차하는터라서그들의꿍꿍이속을헤아려볼수도없는일이었다의욕적으로시작했지만첫해농사가생각처럼안되자마누라가태클을걸었다는소문이은연중나오고그말이정설이되었다그이유를물으면경호는시치미를떼고먼산바라기처럼허허웃고말았으니알다가도모르고모르다가도알일이라는우스갯소리가생겼다해동이되어도나짝조차안내밀었다감수내외는면소세지마트에서꼼짝달싹안한다는소문만무성했다감수어머니쌍암댁이다리품을팔아어렵게나들이하는것조차말렸다는허지만감수내외가금사라기같은배밭을왜묵혀버린지그음흉한음모가얼마나무서운비수인줄은아무도예측하지않았던것이다다만감수의성격이그렇게생겨먹었으니어쩔수없는일이라고단정했을뿐이었다그리고가끔속닥거리는비웃음은지있게우거진그늘을따라배밭사이로전설처럼번져나갔다그렇지만그것이되돌아오리라곤상상조차할수없었다저수지왼쪽에자리한할아버지명의로된바단필지가감수앞으로이전된건이태전감수아버지의장례식이끝난직후였다18번국도에서비교적가까운거리여서논설미가맵지않더라도은근히욕심부릴만한요지의땅으로보여군침을삼키기에알맞았다
보건의 야산들이 비싼 값에 몇 군데 매매되면서 명당살이가 이 골짜기에 숨어있다는 낭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심심찮게 들락거리던 시절이었다. 천천히 달려든 승용차가 멎더니 중년의 신사가 내려 마을 사람 누군가를 붙들고 비밀스럽게 통사정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물론 긴가 민가 실체조차 없는 터였지만 사실인 것처럼 된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 부풀려지면 무조건 믿고 보는 시절이었으니 당연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욕심을 내고도 남을 땅이었다. 저는 주택지나 묘자리 사냥꾼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도 남을 만했다. 은박태가 입힌 명함은 웬만한 사람은 알만한 유명 기업체의 회장이라는 소문이었고 땅값조차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해 심심할 때마다 흥미있는 소재거리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감수 할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두 삼촌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결론은 이미 난 셈이나 다름없었다. 삼촌들의 조건부가 있었다는 건 추측에 불과했다. 고향을 등지고 객지로 나간 사람치곤 나이가 들어 죽음에 다다르면 연고지의 땅에 묻힐 걸 기대하기 마련이어서 주위 사람들도 이런저런 시비조차 걸 일이 없었다. 가족 공동묘지가 된 것은 누가 뭐래도 당연한 순서였고 관습에 의한 어뢰나 다름없는 터였다. 감수 아버지 쌍암 양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자주 들락거려 우위가 좋은데다 감수가 대를 이을 큰 집의 장족하이니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두어 해가 지내면서 끔찍한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숟가락 머리수는 물론 재산 상태까지 훤하게 꿰뚫어보며 마을 만들기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들까불 수 있는 분위기조차 만들었다. 고륙상정이란 말이 따로 없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너무나 그를 떠다다는 걸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고도 남았다. 남수씨의 예언이 딱 들어맞았다고 혀조차 내둘렸다. 쌍암 양반과는 나이도 비슷했고 모든한 성품들로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사이인 것을 아는 터라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남수씨를 비난한 것은 물론 상대할 사람 아니라고 머리조차 내돌렸다. 쌍암 양반 일주기가 막 끝나자마자 감수 집에서 큰 소란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자나 된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입에 담은 남수 씨의 가벼운 입놀림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었고 생뚱맞기 그지없었다. 나이값도 제대로 못하는 영감, 치맥기가 온 게 틀림없다고 손가락질 해대기에 알맞은 것이었다. 그것도 가까운 당내 간이라면 모르지만 나머지 일, 게다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무렇게나 예상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틀림없이 노망기가 온 거란 말이요. 안 그러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요. 사이좋은 쌍암 양반이 가고 나서 심심하니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게 틀림없단 말 아닌겨. 아낙네들은 밤지라도 엿들을 것 같아 비밀스럽게 키덜거렸지만 우스갯소리는 나름대로 또 한 번의 이야기감을 창조하여 조용하던 섣밤몰 사람들에게 한편의 영화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넨 나이값을 언제 헐대요? 살았을 때의 정리를 생각했으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해도 입막음이라도 해야지. 땅을 판 일도 없고 판다는 소문도 없는데 뜬금없는 소리로 숙질 간에 싸움이라도 붙여서 무엇이 좋냔 말이여. 심보란 올곧게 써야 된단 말이시. 나이값을 하더라고. 감수나 영춘이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빠질 구멍은 물론 망신살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남수씨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다. 끝내는 나이 어린 것들에게 만신창이가 되게 얻어터져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병호 씨가 담뱃재를 함부로 털며 나무 일에 참견하여 삿대질을 해보았자 좋을 건더기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그치며 은연승 자중하기를 바란 나머지 목소리조차 죽였다. 더불어 남수 씨가 평소처럼 가벼운 입놀림이 그랬노라고 실언임을 인정한다면 엉겹결에 뱉은 일이라고 입막음이라도 할 생각이었지만 남수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거요? 오히려 큰 소리였다. 목줄기에 핏대까지 솟구치며 어따 대고 삿대질이여. 병호 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갑상으로 진한 농담을 던질 때는 너나 나나 해도 무방한 사이가 아닌가. 딴 사람 대신 충고라도 한 걸 고맙게 여긴 나머지 덕담이라도 던지리라 생각했지만 엉뚱하게 삿대질조차 해대니 복장조차 터질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 가볍게 주둥아리를 놀리다가는 쪽박차기 일수라고 퍼부어 오장육부라도 한번 뒤집어 놓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는 쪽은 오히려 병호 씨였다. 그렇지만 상대방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맞대꾸하는 바람에 쇠치혀를 잘못 놀린 것은 오히려 병호 씨라는 판정이 난 셈이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평소 때의 남수 씨와는 너무나 달랐다. 입이 가벼운 것이 흠결은 되어도 무던한 심성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당히 이해해주는 성품으로 호인의 대접을 받았던 남수 씨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삿길의 감나무 위에서 까치가 재잘거리며 두 노인의 입싸움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 듯 고개를 까딱거린 것조차 두 노인의 시비를 비꼬는 형태로 변한 것 같다. 소금난 두 영감의 심통에 불을 지른 꼴이 되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다면 주먹 다짐조차 벌어질 듯 험악한 분위기로 변하고 말았다. 저 느자고 없는 것들이 시끄럽긴. 노인들의 고성이야 나 몰라라는 듯 자신들의 흥취에 도취된 줄 모르겠지만 까치의 뾰족한 조둥이의 까딱거림이 두 노인이 벌리는 언쟁의 원인이나 된 듯 성깔을 부리는 병호 씨와는 전혀 무관하듯 남수 씨의 엉뚱한 수작은 끝이 없어 구경하는 사람조차 치매 증상으로 단정한 나머지 병호 씨가 참을 것을 사정할 지경이었대. 바로 동문서답이었대. 가들이 뭘 안단가? 두고 보더라고. 삼촌들이 조카한테 당한 것이나 다름없지. 오늘이나 내일 죽는다면 모르지만 가족묘지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지. 눈빼기 하더라도 내가 장담할 것인게. 감소의 삼촌들도 나이가 환갑을 넘었으니 어디를 가나 어른 대접을 받을 터이지만 한마을에 살았고 친구의 동생이란 이미지가 굳어있어 우연히 만나게 되더라도 반말은커녕 어릴 적의 습관대로 하대말을 쓴데도 무방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제대로 나오게 된 모양이었대. 감수 내외가 삼촌들과의 가족묘지로 약속은 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을 것으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이웃의 눈은 물론 체면 때문에 2, 3년 안에 죽는다면 모르지만 안듯 만듯 팔아넘겨 실속을 살릴 거라는 투였다. 남수 씨의 말투에 병호 씨가 태클을 건 것이다. 어르신이란 주제에 듣기 좋은 말은 못할 망정 젊은이를 몹쓸 놈으로 미리 간주하려는 심술에 꼬투리를 잡아채는 병호 씨가 더 어른다운 모양새였다. 둘 다 연전에 세상을 뜬 감수 아버지 또래고 이 골짝을 한시도 뜬 적이 없었으니 불알 친구들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지만 엉뚱한 일로 숙적으로 변했다. 남수, 흰 소리를 해도 너무나 하네. 어째 감수를 못된 놈으로 치부하냔 말이여. 두 노인의 삿대질은 아무런 결과도 없이 동네 우스꽝거리로 변한 것 같았지만 예언자의 지혜가 빛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었다.
그놈의 집구석도 우회하기는 이미 싹수가 노랗더라고. 저수지 왼쪽 감수밭이 진적에 팔렸다며 쥐도새도 모르게. 가족 공동묘지는 도로암이 타버렸다. 쌍암 양반이 가신 걸 신호로 죽음의 길로 따라가지 못해 불발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삼촌들이 곧장 죽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벌어질 텐데 진심은 아니라 비꼬는 방법이었다. 원 그럴 수가 있단가? 세상 말세지. 지가 장만한 땅이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통 코빼기도 안 보인 게 까닭이 있었구나. 마을 회관 앞에 커다랗게 서 있는 당산나무 밑둥치는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햇볕조차 스며들기 어려웠다. 6월달의 싱싱한 잎사귀들이 짙은 녹음으로 윤기를 드러내면서 사방으로 널려 퍼진 그늘조차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적당히 들랑거리는 미풍조차 윷놀이에 열중하는 마을 사람들의 심성들과 적당한 교감을 이룬 것처럼 보였대. 그늘 속에 잠긴 유승각에선 장기짝의 눈독을 들이고 장군이야 멍군이냐를 반복하고 있었대. 초복을 핑계로 마을 잔치가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심심풀이를 하는 윷놀이판에서는 파란 배추 잎사귀가 나뭇잎이 가져다주는 녹음과 적당히 어울려 화폐가 아니라 어떤 상징처럼 이상한 몰골로 판을 어울리고 있었대. 원래부터 시골 인심이란 게 무료한 나머지 대화의 단절을 위하여 스토리 없이 중간에서 말만 던지고 나면 여러 갈래 새끼를 치는 법 아닌가. 뼈와 살이 한 움큼씩 엉겨붙어 번지수가 틀린 것으로 엉뚱하게 튀어나가 얽히고 설킨 허접스런 말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본질조차 흐려지고 끝내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고 자전 말다툼으로 그 말다툼은 막걸리 한 잔씩 들이키게 만들 분위기를 만들었다가는 화해의 장으로 돌진하는 기관차로 변했다. 도대체 자네는 도깨비인가 귀신인가? 이 썩을 놈의 작자야. 이리 와서 한 잔하게. 갑장에 불알 친구라지만 자네가 생일이 두어 달 빠른 거 아니여? 병호씨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건 새삼스럽게 왜 따져? 남수씨가 심드렁하게 대꾸했지만 실은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투였다. 도깨비 같은 사람. 심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눈치가 없는 법이여. 이젠 날 형님이라고 불러라. 남수씨의 일침은 바늘끝처럼 날카로웠지만 피부를 직접 관통한 것이 아니어서 말로만 던진 공갈이나 다름없었대. 느티나무 가지 색깔과 비슷하여 실체조차 찾기 어려운 매미들은 그들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걸 알리기 위함인지 인간들의 악귀 다툼과는 질이 다른 청아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대. 푸조지 푸조지 허공을 향하여 오랫동안. 그나저나 배밭을 생각해서 비가 좀 와야 할 텐데 너무나 가물어 배밭이 다 탄단 말이여. 갈증이 심한지 목사동 주조장 막걸리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고 입을 연 병호씨의 입담이 걸작이었대. 성님, 아니 족같은 도깨비 형님, 비는 언제 올겨? 병호씨가 주워끓이자 조용하던 윷놀이판에서 웃음보따리가 터졌대. 누가 관우고 누가 장비여? 그럼 현덕이는? 그런지 며칠 뒤였다. 마른 햇살에 몸서리치며 소낙비라도 한 줄금 내리기를 갈망하던 터에 빗줄기가 쏟아졌다. 그러나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던 빗줄기가 엉뚱하게 심술을 부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쓰레트 지붕 위에서는 느닷없이 콩 볶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몇 초도 안 되어 엄청난 음향으로 전쟁터의 총알을 연상시켰대. 웬만한 탱자 크기로 배봉지 씌우기에 정신없는 때였대. 바로 그 순간이었대. 한숨은 고사하고 미친 하늘에 분노를 짓심는
석밭몰 사람들과는 반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올 배농사도 망조들겠다. 우박이 이렇게 쏟아졌으니 감수할 대꾸가 없자 파르르 성가를 부렸다. 보라고 내가 말이야, 내가 도깨비 아니면 귀신이란 게? 자신감에 넘치는 도순이는 뭐가 즐거운지 씩 웃더니 립스틱을 꺼내들었다.